궁금해지는 수요일 밤입니다. 바로 어제 또 다른 열애설이 있었습니다. 주인공은 늘씬한 매력으로 데뷔 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다희 씨. 열애 상대로 지목된 사람은 현재 자신의 소속사 대표였는데요. 자, 핑크빛 열애설의 주인공이 된 두 사람은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 1, 2위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. 2002년 슈퍼모델 출신인 이다희 씨. 안녕하세요. 27번 이다희입니다. 저의 얼굴 잘 보이시죠? 이때 보이시네요. 슈퍼모델. 긴장하셨어요. 네. 죄송합니다. 너무 떨려서요. 자,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해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. 과연 이들의 연애는 사실일까요? 안녕하십니까. 매니지먼트입니다. 구봉건 대표님이 대표님 맞으시죠? 네. 대표님하고 혹시 전화해보셨어요? 아니, 저 지금 사무실 막 들어가서 이거 지금 전화 받느라 받기만 하느라 네. 연락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아, 그러세요? 대표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. 성실하신 분이세요. 네, 성실하신 분입니다. 하세요? 성실이 네, 최고죠. 그거밖에 저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. 구봉건 대표는 동안 외모에 큰 키, 또 잘생긴 얼굴, 또 거기에 목소리도 좋아서 여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훈남 대표로 유명합니다. 열애설의 당사자인 소속사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. 구봉건 대표님. 예. 일단은 저희는 그거 아니고요. 그냥 뭐 해프닝이고 현재 지금 되게 서로간에 기분 좋게 잘 일하고 많이 있는 일어나네요.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에 좀 관심 받다 보니까 뭐 추측성으로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열애설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스타와 매니저에서 사랑으로 발전한 맞아요. 실제 커플이 많습니다. 배우 김윤진 씨를 비롯 양현석, 이은주 씨도 대표적인 케이스죠. 자, 연예계에 이 같은 커플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? 아무래도 연예인과 매니저는 힘든 연예계의 이런 환경 속에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사이다 보니까 뭐 사내 커플이 생기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것 같습니다. 다희 씨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뵐게요. 네, 80년대를 주름잡던 소방차 정원관 씨가 재훈이 아니냐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. 왜일까요? 사진을 보니까 저 연구랑 좀 닮았죠? 형님, 해명 들으러 한밤이 갑니다. 80년대 가요계를 평정했던 인기그룹 소방차의 정원관. 그의 결혼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예비신부는요? 깜짝 놀랄 미모의 소유자. 잠시 후 한밤에서 공개하겠습니다. 진짜요? 정원관 씨가 공개해요? 참가를 간다고 합니다. 정말 못 갈 줄 알았는데. 축하드려요, 형님. 이야. 형님 진짜 가는구나. 정말 가는 거 맞죠? 가야죠. 장가 간다 어때? 살까지 빠지셨어요? 이 마음고생이 최고인 것 같아, 살 빠지는 건. 아니, 정말 결혼은 한 번이 맞는 것 같아요. 야,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. 주변에서는 원관 형 재혼하는 줄 알고 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결혼한다 그랬더니 또 하냐고 그러고 청첩하려고 그랬더니 아니, 몇 번째 하는 거야 도대체? 그래서 아, 저 아니에요. 내가 그러고 그랬어요, 정말로. 이거 보세요. 아이, 꼭 티를 꼭 냈어요. 최초 공개 예물 커플링입니다. 안 내도, 예? 에이, 큰 거 하면 안 되지. 예. 그리고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. 예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청첩장 좀 보여주세요, 청첩장. 경건하게 보세요, 경건. 오늘 처음 많이 보여주시네요. 당신 아래가 꽃군을 바로 평생 있을 자리라는 뜻입니다. 나 평생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죠. 결혼이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혼자 사는 줄 알고 지냈어요.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마음이 확 바뀌셨어요? 운명이네, 운명.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예뻐요. 여러분 여기 보세요. 예비 신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. 정말 예쁘죠? 정원관 씨가 반할 만합니다.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.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. 나이 차이가 몇 살 납니까? 뭐 일반 분들 하는 그런 나이 차이보다는 조금 더 나지. 조금 더 나고. 지금 17년 정도 나지. 17년 차이. 좀 약간 세대 차이가 또 좀 느끼세요? 아, 전혀 없어요. 정원관 씨는 없는데 그렇지 결혼하실 분이 있겠죠. 그렇죠. 그분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, 저랑. 난 어린데. 그분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? 인문학 계열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박사하고 있어요. 그럼 결혼하고도 계속 그런 공부하면 또 학비를 대주셔야 되는데. 저는 교수 남편이 되는 게 꿈입니다. 와, 외제왕 되겠어요. 장모님께서 보더니 뭐래요? 우리 딸하고 그렇게 만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. 어머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친했던 사람인 것처럼 저를 대해주셔서. 소방차 팬이셨죠. 소방차의 정원관 씨인데 안 친하겠어요? 장모님은 팬이셨겠지. 아니 그런 건 아니죠. 그녀 얘기 이런 것 좀 불러줬어요, 장모님한테? 장모님은 댄스 뮤직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
계속 다른 인터뷰를 거절했다가 이렇게 하게 된 게 장모님의 역할도 컸다면서요. 반려자 되실 분한테 또 이렇게 좀 전화들 오고 하니 딱 한 군데서 그냥 많은 얘기를 해서 그냥 끝내자라고 장모님이 그런 얘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우리 기사의 A 이야기.